자, 이제 사주 명리를 쉽게 푸는 요령인데 뭐 쉽게 푼다는 게뭐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보면 일단 저희가 하는 건딱 요거죠. 일단 격을 먼저 봅니다. 격. 일단 격은 봐야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대표적 성향이죠. 이런 대표적인 성향이 격이기 때문에 격대로 사는 거죠. 격대로 사람이. 물론 뭐딱100% 맞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한 7, 80%는 격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자 이제 원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운이 있겠죠. 대운을 얘기합니다. 일단 대운이 우선적으로 관련하니까 원국은 그냥 설계도죠. 자, 설계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설계도는 있는데 실제 지어지는 게 설계도 맞고 100%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도에 맞게끔 지어지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뭐 어떤 집을 짓겠다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뭐 내가 저기다 무슨 양옥집을 짓겠다. 그러면 양옥집의 형태는 가지겠지. 초가집을 짓겠다. 그럼 초가집의 형태는 가지겠지. 그러니까 설계서대로 가는 건 맞는데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른 측면으로 잠재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사람에게 잠재된 능력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요걸 대운에다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거는 환경이죠, 그냥. 환경인데.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질 수 있는 환경이면 잘 지어질 거고. 환경이 이 설계도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집을 못 짓게 해. 폭우가 뭐한 일주일 이상 온다든가 뭐 3개월 이상 뭐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집을 짓는 시기도 늦어질 거고. 또 집을 짓다가 보면 만약에 계속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붕으로 안될 테니까 지붕을 다른 걸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여기 때문에 결정이 되죠. 또 잠재 능력이라고 해도 이 환경에 따라서 제대로 발휘가 될 수도 있고 발휘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원국하고 대운이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하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쭉 해왔던 공부를 해왔던 용신, 그죠? 용신이란 개념에서 조금 용신이 안 맞다, 뭐 이렇게 용신을 그런 쪽이 아니라 용신론에서 조금 더 벗어나자 그런 얘기죠, 그죠? 용신론보다는 대운론으로 가자 이런 쪽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환경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가는데 어떤 환경이 나한테 오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딱 하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요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제 일단 그리고 제가 보는 건두 가지죠. 그냥 한세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요. 그두 가지 중에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관인상생으로 가시는 분하고 뭐 성격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죠. 관인상생으로 가시는 분과 식재로 가시는 분이 이것도 뭐 식상생재라고 칩시다. 식상생재로 가시는 분하고 두 개가 있는 거죠. 크게 나눠서.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그러면 이건 그냥 그대로 직장 다니면서 진급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관이고 진급이 인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장 가서 진급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재주나 기술로서 재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죠. 식상은 재주, 재는 돈.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길로 가는데, 이제, 어쨌든 수많은 직업이 있어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야. 어떤 분이 관인상생으로 원국은 잘 태어났어요. 그럼 이분이 관인상생으로 태어났다면 관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운이 와야 좋겠죠, 그죠? 근데 원국은 관인상생으로 되어 있는데 운이 식상이나
직업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날까요? 못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를 직장에서 저 돈 벌고 이렇게 근무하게 태어났는데 운이 식사운이 왔다고 이 사람이 재주울이면서 기술로 뛰어들면 잘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산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이게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서, 아, 뭐, 이렇게 보면, 아, 운이 그 사람을 상당히 많은 부분 제어한다. 그 사람이 운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한번 보는 거죠, 뭐. 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또 더 추가한다면, 여기 네 번째로 12신살도 보시고, 그죠? 다섯 번째로 포태도 보시고, 포태법, 요건 12운성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를 하면 나름대로 사주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이러한 공부를 다 했다면 그냥 푸는 걸로 갈 거고, 만약에 뭐 여기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도 하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첫 수업이니까, 그죠? 또 대구에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예? 한번 본인 사주를 꺼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사주를 불러봐 주세요. 무술. 무술. 예. 예. 개해. 개해. 예. 이민. 이민. 예. 병? 경자. 경자. 아, 예. 자, 그리고 여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운 숫자가, 대운 숫자가 몇? 4? 그럼 4라고 일단 합시다. 뭐. 이렇게 거꾸로 갔네요. 무. 까지만 써도 되겠지. 해, 술. 현재 여기 계시는 거죠. 사대운에, 정사대운에. 위아래로 뭐가 잔뜩 들어와 있나요? 재가 잔뜩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적어서 보면 격이 요거죠. 그죠? 월지가 격이니까. 그럼 뭔가요, 이게? 록이죠? 그래서 걸록격입니다. 걸록격은 특징이 뭐냐 하면, 복록을 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뭐, 이것이 꼭 걸록격이라고 그래서 꼭 직장인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도 될 수 있고, 자기 사업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밥벌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태어나기를. 그러면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자, 관이, 편관이 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비겁이죠. 그지? 비겁이 또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죠. 그죠? 비겁하고 편관하고 어쩌면 싸움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나 연세가 이 정도 되셨으면 옛날에 직장 생활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네. 예? 바로 그냥 자기 사업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직장 생활은 안 하고. 예. 결혼해가지고 살림 살았죠. 살림 살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셨다는 네. 얘기네? 그럼 이제 그걸 직장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대충 이제 왜 그러냐면 운이 여기서 딱 바뀌는 게 여기서 바뀝니다. 네. 본인은 여기까지는 인수운으로 왔고, 여기서부터는 재운으로 왔죠. 그죠? 일단 이렇게 볼 때는 천간은 잘 안 보고 지지를 위주로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뭐 옛날 책에서도 보면 뭐 대운은 지지를 70% 정도 본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수가 되면, 여기서 인수가 되면 제가 이렇게 금을 근 이유는 처음에 소년기, 청년기에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편관하고 비겁밖에 없으셔. 그지? 그러면 이걸로 딱 갈려진 못하는데 인수로 갈라야죠. 그럼 인수가 딱 들어오면 뭐가 살아요?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관인상생이 되니까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또 요게 뭐가 돼요? 요게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한테 시집 가서 남편한테 얻어먹는 거죠. 그치? 그게 이제 관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옛날 분들은 일단 이렇게 봐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요즘은 이제 당연히 직장을 나가겠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있고. 근데 여기서 34살 이대운부터 재로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뭐야? 이때는 재관보다도 비겁하고 재가 엮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면 식상생재인데 여기에 비식재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이건 내가 독립된 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업을 여기서부터는 하는 쪽으로 운명이 간다는 얘기죠. 그죠? 정확하게는 몇 살부터 시작하셨습니까? 8살인가? 그렇죠. 예,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것도 딱 보시면 요걸 갈릴 때는 34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5시, 5년씩 갈라요. 네. 4, 5, 6, 7, 8. 그러면 여기 9이잖아요. 네. 39부터 미운인데, 그러면 기도 다 토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오미는 토가 아니고 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운이 먹은 거죠. 화운이 재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시지만 진술충미의 토는 진미, 술,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토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토로 보면 요것이 토에 도움을 주는 거지, 나머지는 토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네? 왜냐하면 요거는 화토기 때문에 화생토에서 토를 도와주는데 얘는 목토고, 그럼 목국토잖아요. 이건 금토죠. 그죠? 오히려 토의 기운이 금으로 빠져가고, 이건 수토죠. 그래서 미가 이제 그래서 화의 기운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신 거죠. 화의 재물을 하셨네. 그지? 화의 재물을, 재운인데, 화의, 사오미가 화잖아요. 네. 화의 재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을 하셨나 한번 보는 거지. 아, 저는 유통업을 했어요. 유통업. 네. 그지? 이게 유통업인데 대체로 어떤 거? 고기를 잡아서. 응. 이제 우리가 농장에서. 응, 사서, 잡아서 납품하는 거. 아, 또 도매. 아, 도매. 네. 그러니까 식육을 하셨다는 건데, 자, 식육하고 화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화의 재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의 성격의 어떤 장사나 이런 걸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이제 식육이면 뭐 아무래도 고기니까 단백질도 있지만 지방도 있다고 보면 지방이면 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목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분은 이제 한번 더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초음이니까 그렇고요. 여기와 보면 딱 뭐가 있어요? 목식상이 딱 있잖아요. 그죠? 식신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식신생자가 되는 거죠. 그죠? 식신과, 자, 재는 지금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이제 운에서 쫙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때 비식재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식상이 목이잖아요. 그죠? 목상이, 식상이 목이면 목은 근육입니다. 근육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고기 계통은 그래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인목이 이분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왠간에서 사람들한테 안 밀리죠. 이렇게 무슨 뭘 해도 안 밀린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비견겁재가 많으면 안 밀려요. 근데 이게 조금 나쁜 거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비견겁재가 많을 때. 남편이 가끔씩 딴짓을 합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비견겁재면. 그지? 할 수 없지 뭐, 그래, 어떻게, 그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남편이, 그 남편이 상당히 강하고 잘나신 남편이죠. 근데 무토 입장에서 요걸 남편이라고 보면, 요것도 내 여자지만, 그죠? 요것도 내 여자고, 요것도 내 여자고, 여기 있는 요것도 내 여자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는 거지. 안 들키면 그만이지. 그죠? 그게 위에서 선생님, 예. 그 무게합 측은 안 차요? 밑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무게합 화로 바뀐다 하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아니, 남편이 아니고. 예. 아니, 이제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하지 마라. 망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실제 망하셨나요? 아니요. 안 망했죠. 당연히 안 망하죠. 망하고. 왜냐하면 근데 그분이 볼 때, 화가 없는 게 아니라 화가 있죠. 술 중에 정화도 있고요. 인 중에 병화도 있죠. 이것들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엑스트라라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나와요.
기회가 되면 나오는데 언제부터 나오냐면 술중에 정화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술미가 형이죠. 형할 때 탁 나와요. 합형, 합, 충. 형에서는 지장간이 나옵니다. 지장간이 출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또 볼까요? 오술 합이죠. 또 나오죠. 그죠? 사는 사해 충. 그죠? 인사형임 병화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근데 이제 이런 건 전혀 화의 기색이 없다면 그래도 화운이 오면 작용을 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내 원국에 없다면 지장간에도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화운이 끝나면서 그때까지 벌어뒀던 재물을 싹 가져갑니다. 예. 원국에 없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국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이런 건 있죠. 무게 합을 하죠. 그러면 자, 합은 뭐예요? 합은 잘 보시면, 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십니다. 그냥 제일 편합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이 한 입이 되는 겁니다. 입.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남녀 둘이서 한 입이 된다는 건 일단 키스죠. 그지? 두 번째는 섹스고. 그죠? 세 번째는 한 솥밥 먹는 겁니다. 이게 결혼하고 뭐 이러는 거죠. 다정한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분이 나랑 더 가깝습니까? 개수랑 더 가깝습니까? 위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무토와 임수는 합입니까? 충입니까? 극입니까? 그리고 개와 무는 합이잖아요. 그럼 누구랑 더 가깝겠어요? 요가 더 가깝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본인의 남편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무게합 화가 되죠. 화도 하나 추가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작용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화가 하나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네. 이분은요. 일단 딱 보세요. 자, 일단 이분을 딱 보면 임수가 네. 월에 해수를 깔았죠. 네. 그러면 상당히 강하죠. 네. 그죠? 또 개수가 딱 같이 있죠. 네. 그러면은 상당히 비견겁재가 강하신 분이고 또 여기엔 양인을 깔았죠. 네. 못 꺾어요. 웬간한 사람이 본인을 꺾질 못합니다.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요. 또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에너지가 강한 편관을 갖고 있죠. 그죠? 그 편관이 있으니까 에너지도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웬간한 난관은 다 극복해 나가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원국인데 그 다음에 이 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이 삶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강하잖아. 그죠? 근데 운도 인수로 들어왔으니까 그럼 관인상생이 됐잖아요. 그럼 관인상생이 된 쪽으로 삶이 흘러가지. 예? 그러다가 운이 이쪽 30대 중반으로 가면서 운이 바뀌잖아요. 딱 34살에 딱 바뀌진 않아요. 대체로 이제 지지운에서 많이 바뀌는데 그럼 39이면 딱 지지운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왔으니까 재운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절대 안 망해요. 이렇게 자기 운대로 살아가면 안 망해요. 운을 운대로 안 살아가고 딴짓을 하면 망하는 거야. 그게 운의 분수를 지키라는 거지. 운의 분수를 지킨다는 얘기죠. 운의 분수를 지키면 안 망한단 말입니다. 그럼 운의 분수를 지키고 지금 나름대로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 사이사이에 뭐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본인의 운명입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아까 내가 이걸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 합은 일단 본분을 잊고 본분을 잊고 합하는 거야. 자, 남녀가 처음 딱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둘이 좋아가지고, 그지? 이 여자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합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 남자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이 안 보여. 그러다가 합했어. 그래서 그러고서 결혼을 딱 해봐요.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날 그날부터 어떻게 뭐 단점이 보이고 장점이 안 보여. 근데 그렇다고 합한 게 잊어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미친 듯이 합하는 게 합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본분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맞잖아요. 합은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화를 가져오니까 화가 생겼다고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토나 개수가 없는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이랬어. 무기합화라고 해서. 그럼 여기 병정이 있는 거랑 무게가 있는 거랑 사주가 같냐? 당연히 하지. 여기 병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병정이 있으면? 아주 그 화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무게합 화지, 만들어낸 화지. 그죠? 기존에 있던 화만큼 강력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지. 그런데 합을 자꾸 그러고 또 충도 그래요. 충이면 다 깨진다고 보시죠. 안 깨져요. 그렇게 깨질 거면 왜, 얘 글자에 왜 있어요. 그죠? 좌우충 그러면 뭐, 오가 진다고? 천만에. 오가 안, 진다면 그건 극이지. 왜 충이야. 같이 싸울만 하니까 충인데. 운이 오운이면 작아져요? 예? 운이 좌운이면 오가 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는, 그냥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져요. 즉, 충이라는 것은 발동입니다. 발동. 발동을 하고 나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도 그렇게 좋은, 나쁜 것도 아니고 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 해보면, 그러한 것들이 엮여서 가는 거지. 그럼 보세요. 합에서 바람 필까요? 충에서 바람 필까요? 합에서. 합에서 바람 필까요? 충에서도 펴요. 충에서도 피겠죠. 왜냐하면 갔으니까 비었잖아. 그치? 충으로 내 배우자가 갔으니까 비었잖아. 그러니까 피죠.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남편이 잘못될까? 아니, 그래,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아, 남편분은 몇 살이신데? 일단 나이를 물어봐야지. 지금 토끼띠니까 69. 69? 네. 신묘생이시네? 네. 물론 남편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진술증을 딱 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발동을 하는 거죠. 얘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발동합니다. 술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죠. 위에 것도. 그러니까 무토인 남편이 움직이는 거죠. 무엇을 한다 할지, 뭐 어디로 여행을 한다 할지. 그죠?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제 보십시다. 무토가 이제 관인데, 이 무토가 지네. 죽을까 아닐까를 보는 건 포태예요. 그죠? 무토가 지네 포태로 뭐가 되나 한번 따져보면 되죠. 무토는 록이 여기죠. 그럼 여기면 여기가 대잖아요. 대지인데 가실까요? 옷을 입는 건데. 예? 아, 그래서 옷을 입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신다고요. 예. 대옷을 입는 건지.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대옷은 의관을 정제한다고 상당히 그 성년, 성인식 하는 그 정도로 힘이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그, 이제 물론 이제 뭐 세운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남편분이 많이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요. 아니, 남편은 아니, 지금 보세요. 왜 건강한지를 보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쭉 오면서, 무토가, 대록, 왕, 세. 잘 살고 있잖아요. 본인 남편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아프고, 왜 가시냐고요. 그죠? 안 가세요? 내가 아파서 빌빌거리지. 남편은 네. 그럼 묘쯤 한번 가보세요. 이제 묘쯤 가면 조금 약해지죠. 그죠? 묘쯤 가면 약해지죠. 근데 진까지는 안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포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척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갖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술이 오면 무토가 술에, 그지? 무토가 술에 저 묘지긴 되죠. 그럼 이분이 묘지를 타고난 거지. 그럼 술이 왔을 때 가야지. 그지? 그지? 술이 되거나 뭐 술, 해, 뭐 이쯤 돼야 가는데, 그지? 그렇게 되면 묘인, 축자 이렇게 한참 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그렇죠. 가시겠죠. 그땐 가시겠지, 그지? 그런데 지금 뭐 진운에 진술충 하나 갖고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이 무진일주, 이제 술운이 왔다면 조금 다르죠. 네. 무토가 묘지운에 들어왔으니까, 그지? 네. 그럼 그렇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제 사주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아니 사실 어느 누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맞춰낸다는 건 그건 거의 저 하느님하고 통신해야 가능한 거고,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분이 이런 분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 또 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갈 거냐, 요런 정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어떤가. 응? 이분이 요거까지 양이었으면 완전히 양팔통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양이 아니라 이거 겁재잖아요. 비견겁재니까 얼마나 세요. 여기는 언니나 동생하고 잘 노시죠. 언니나 동생하고. 그죠? 언니, 동생, 친구분들이 주변에 많다고요. 그죠? 그게 비견겁재가 그런 분들이라. 근데 내 그걸 다 뺏어먹어. 당연히 뺏어먹죠. 아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견겁재가 강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해. 사업을 잘하는데 남는 건 없어. 왜? 그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지 맞죠. 그죠? 그래서 사는 거야. 그냥 무슨 큰 떼돈을 벌고 사는 게 아니라고. 아니 이제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다는 내 게 아니고요. 본인도 보면, 그지? 본인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자 남자가 하나, 둘. 이 해중에 무토는 못 쓰고 인중에 무토 셋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 그걸 했다면 뭐 바람핀다 이런 뜻보다는 남자들을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남자들과 거래를 하셨겠지. 근데 그게 이제 유통업이니까 저는 여자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러한 분이 바람을 피는 분도 있어요. 있겠죠? 똑같이. 근데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바람을 피는 인자가 본인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예? 뭐 홍염살 같은 거. 그지? 그 다음에 도화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피지. 예. 만약에 이제 본인이 요게 임자일주가 되고요. 해생이었다면. 그지? 그러니까 임자일주로 바뀌고 해생이었다면 본인은 바람을 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딱 도화살이니까. 그지? 임자일주로 바뀌면서 해생이면 딱 도화살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바람을 피셨겠지. 근데 바람을 피는 인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바람을 못 피십니다. 운에서도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냥 뭐 관이 많다고 바람을 피면. 그쵸? 어떡합니까? 그럼 관 많은 여자들은 다 바람 피고 산단 말이야. 그치? 사운이 화지만 사 중에 경금도 들어있죠. 경금이 본인한테 인수가 되고요. 그럼 사에 오면 뇌가 움직이죠, 또. 사 중에 경금이 움직이니까 공부라는 쪽으로 들어쓰신 거지. 그게 이제, 뭐 얘기는 그렇게 됐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요 사대운에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도 벌지만 공부도 한다. 아니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는 공부를 해서 돈 버는 쪽으로 쓰셔야지. 그지? 뭐 사람 상담하는 쪽으로 쓰실 건 아니고 돈 버는 쪽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해서 하시면 가능하죠. 그죠? 가능해요. 실제로. 한번 내가 잠깐만 볼게요. 무술은 6이고 5, 4, 3, 2, 1, 9, 8, 7, 6, 5, 5네. 아유. 남자지 뭐 이렇게 보면 그죠? 본인은 오, 활동성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뭐 이건 뭐 지금 뭐 그건 없지만 한번 잠깐만 볼게요. 사회충 팥살이고 한 번 정도는 사업을 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남편이 돈 같은 데로 속 안 쓰겠어요? 돈 속은 안 쓰겠어. 안 봤으니까. 남편하고 내 집 떨어져 살았으니까. 남자가 조금 암검살이라는 게 붙어서. 네. 지금 팥살이죠. 깨지면 한번 저기 뭐야 사업이 깨지면 한번 박살나게 깨지셔야 되네. 그지? 그러니까 100을 틀어맞아가지고 내가 땅을 사놓으니까 내 집이라도 있지 안 그러면 못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뭐 고시기가 대충 언젠가 한번 보려고 술부터.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51, 52, 한 53세쯤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예, 53세. 50,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크게 한번 당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제 방에 세 개 다 처분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기서도 보시면 요운이 정계충, 사해충으로 내 근거지를
아주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죠. 이럴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근데 이제 여기 록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 그 버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 잘 넘기셨나 모르겠네. 그때는 막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보통 이제 5대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도대운이라고 좀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뭐 잘 돼. 어차피 이 운은 상당히 좋은 괜찮은 운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건 뭐 국가적인 시책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때 사실상 살 처분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좀 우리나라가 그게 참 이상한 게 예, 뭐냐면 그렇지. 살을 팔았어야 돼. 그럼 그냥 살은 걸 그냥 그 죽였으니.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청정국인가? 이런 거를 이걸 청정국에 이걸 하려면은 그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 포기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청정국 보유 때문에 이거 상관없거든. 지금은 이거 버렸어요. 지금은 이 청정국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짓이에요. 무서운 짓. 근데 이제 정치도 전부 다 쉬었고. 그렇지. 잠시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 네.